자, 제후 읽기 연습 지난 시간에 한거 복습 좀 하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그 다음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그래서 요거는 초콜릿이고 요거는 어초콜릿인 이유가 있죠. 이때 초콜릿은 셀수 없는 거죠. 그쵸? 아닙니까? 여기에 어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있어야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넌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의미가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은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없을 때 어를 써야 되죠? 응? 뭐? 여기 어초콜릿인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니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는 어떨 때 쓰는 건데 무슨 뜻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여기에 어가 없는 초콜릿이 아닌 어가 있는 초콜릿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조부터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세에 대한 얘기. 대세에 대한 얘기 뭐좀 얘기해 주세요. 오에 대한 얘기도 안할 거예요. 대세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잖아. 저것이라는 뜻이 있고. 저것이란 뜻이 있다. 그게 다야? 대세에 대해서 할 얘기 끝났습니까?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초콜릿, 초콜릿 중에서 어초콜릿 와야 되는 이유는? 나 초콜릿으로 바꾼다. 이유는 Imagine that you are in chocolate world. 월드 살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네가 초콜릿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뜻이다. 하고 싶은 말이 네가 초콜릿
속에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 아니 둘 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네가 초콜릿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야, 아니면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야? 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초콜릿을 골라야 된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뭔 차이인데? 쓸 수 없을 때 쓰고 너 초콜릿은 쓸 수 있을 때 쓰고. 그래서 여기 초콜릿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오케이. 그래서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빈칸을 했는 것도 빈칸의 이유가 있고, 고르라고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는 것도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는 거니까 그거 얘기해 주네요. 초콜릿 축제가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여기 끊어읽기가 얘기하고 맞을 테니까 초콜릿 축제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are a chocolate festival 이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지금 뭐 하나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 거였어. 얘기해주고 지나가는 게 없다. 예. 그러면 인에 대한 얘기 똑같은 녀석이네. 자, 인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했죠. 인과 같은 애들이 무슨 씨인데 하는 일이 뭐다. 무슨 씨 어디에 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에 대한 얘기. 인은 앞제비 씨고. 앞제비 씨 무슨 사? 전치사. 어, 전치사고. 그리고 이름 씨 앞에. 오,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 또는 그렇죠. 이런 질문은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를 하는 역할 두 가지라 했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씨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자, 여기 똑같은 녀석인데, 그러면 여기에 얘가 1번 역할 하는 녀석인지, 2번 역할 하는 녀석인지, 얘 1번 역할인지, 2번 역할인지. 여기 in a small town in Italy, in a small town. 얘는 이 역할 하는 거예요? 이 역할 하는 거예요? 1번 역할. 오, in a small town in Italy가 6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지. 얘는 1번 역할이지. 얘는 2번 역할이겠네.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어떤 시? 그렇지. 어떤 시로서 앞제비 시 가지고 만들면 어떤 시 만들면 최소 몇 단어야? 최소한 몇 단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세 단어? 그래? In Italy 몇 단어로 돼 있어요? 일곱? 알파벳이 단어가 아니잖아요. 너 단어하고 글자하고 구분 안 합니까? 어? 이거 몇 단어야? 한 단어지. 이게 어떻게 세 단어입니까? 세 글자 한 단어지. 너 국어에도 단어랑 글자, 낱말 이런 말 몰라요? 낱말이잖아, 낱말. 하나의 낱말이잖아. 하나의 낱말을 하나의 단어라고 얘기하지. 앞제비씨로 무슨 덩어리를 만들면 최소한 몇 단어로 몇 낱말로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두 단어는 돼야 되겠지. 앞제비씨로 뭘 만들라 그러면 앞제비씨 자기 자신하고 뒤에 와야 될 이름씨하고 최소한 두 단어는 있어야 되겠지. 어? 그러면 영어에서 이거 길다고 판단한다, 짧다고 판단한다? 어떤 시 덩어리로서 길어서 뒤로 간다. 그래서 town in Italy가 무슨 뜻이야? town in Italy. 그렇지.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어떤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자, 오늘 설명, 지난 시간에 들은 것 중에서 그나마 제대로 설명한 건 앞제비 씨에 대한 얘기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콜릿이 이 마을 모든 곳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 There is chocolate. 안녕하세요. Okay. 그래서 there is 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 뭘 보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여기 끊을 게 하고 여기 끊을 게 하고 같으니까 여기 보면 되겠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문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 의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네 어느 곳에 가도 초콜릿이 있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초콜릿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뭘 보고 하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얘를 쳐다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쳐다보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어 초콜릿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살 수 있는 게 없었어. 살 수 있는 게 없다?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과 심지어는 초콜릿 우편엽서까지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오케이. 그래서 there의 몇 가지 뜻?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거기에랑 아무 뜻 안 나는 대신에 비동사랑 같이 쓰고 그리고 있다라는 뜻을 씁니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중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있다. 그러면 there is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부분이 이 부분까지겠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거대한 초콜릿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해야 됩니까? 이 문장에 초콜릿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조각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조각상. 스태츄는 무슨 씨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두 개 이상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개 이상. 그렇다면 huge chocolate statues는 안 만들어봤자 뭐야? 데이. 그래서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써야 된다? 여기도 R가 있네? 왜 there is 하면 왜 안 되지?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왜 there is 하면 왜 안 됩니까? 이번엔 뭐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초콜릿이 있대요? 우편엽서가 있대요? 편엽서. 영어로 포스트카드네요. 무슨 시예요? 문장 속에 쓸 때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면서 쓰죠. 네. 표현상 우편엽서 한 개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초콜릿 포스트카드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래서 데이랑 어울린 거 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문장부터. 너는 초콜릿을 먹고 마실 수 있어. 와우얌. 자, 요거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You can. 그렇지. Drink. Like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와우. 이렇게 하니까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Eat and drink chocolat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말로 요런 질문 됐고요. 그래서 내가 초콜릿 축제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잘 기억해냈네요. What can I do? 그 다음에 요거 쓰면 되겠다. 그 초콜릿 축제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였죠.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뭐라고요? What can I do at the chocolate?
What can I do? What can I do? At the chocolate festival. At the chocolate festival. 그리고 물어봤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Okay.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 새롭게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앞에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됐습니까? 지금 고칠래요? 지금 고치실래요? 아니면 공부하고 와서 고치실래요? 지금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장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 부분에 틀린 게 있나요? 예?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로 바꾸시겠습니까? 네. 왜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chocolate이라는 무슨 시가 사용됐고 이런 시. 오케이. 그러면 문장 속에 무슨 시를 사용할 때 뭘 따져보고 써라? 문장 속에 무슨 시를 사용할 때? 이런 시. 사용할 때, 실제 문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꿨어야 할 경우가 있으니까 뭘 따져보고 써라? 오케이. 그래서 넌 초콜릿 좋아하니? 라는 표현에서 초콜릿이 사용됐고, 초콜릿은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딴 걸 어떻게 붙입니까? 그럼 어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그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도 해줘야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건 네가 말로 설명했어. 이게 안 된다는 거 네가 말로 방금 뭐라 그랬어? 어는 어떨 때 쓴다는 얘기를 했어. 그래, 셀 수 있을 때 쓰는데 이건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거는 빼먹었어.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걸 같이 말로 설명하면 어는 이름씨 셀 수 있는 게 한 개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처음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한다 할 때 쓰는 건 이제 그때부터 뭐야? 아까 그거요. 더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더 뒤에 올 수 있는 걸 다 써보면 이것도 된다 했고요. 이것도 된다 했고요. 이것도 된다 했어. 그 책, 그 책들, 그 물. 더는 셀 수 있고 거랑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세에 대한 얘기 하고 아 참 두 번째 뭐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상상해보라는 문장에 틀린 거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고쳐서 다시 읽어보세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초콜릿이 다시 a chocolate world로 바뀌었네요. 네, 왜 그래야 되죠? 갑자기 초콜릿을 셀 수 있게 된 건가요?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 얘 때문에 온 거지 얘랑 아무 관계 없다고요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초콜릿 세상 속에 초콜릿 속에 있다라는 건 네가 초콜릿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표현이었다면 imagine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요? Okay. 선생님이 어떤 표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네가 초콜릿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거 해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월드라는 단어가 왜 필요해요? 월드의 뜻이 뭔데? 세상. 세상 세계의 뜻인데 내가 세상 세계 이런 말 빼곤 네가 초콜릿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문장 표현을 해보라고 했어요. In 그래 그렇게 했겠지. 얘는 얘랑 아무 관계 없어. 얘 때문에 왔어요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얘기. 겉 만드는 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대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세 번째 대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데서는 I like that. 첫 번째 대세 1번 대세 대세 뜻은 뭐였더라? 그거. 그거? It? 저거.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킬 때 쓴다 그랬대요?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 아니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모래니 대체 뜻이 뭔데? 저거? 누가 저것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행동을 취해봐. 저것 뭐 이러겠네. 그치? 저거 뭐야? 그치? 어.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 멀리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지. 이것도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했던 거 또 설명해야 됩니까? 어? 저것들? 멀리 있는 여러 개 여기 있다 그래. Those. 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자, 이거는 거의 한 뭐 30분 넘게 얘기했던 거야. 이제 좀 구분 좀 해. 자, 여기 3번 대신데 3번 대신 별명은 겉 만드는 대신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뭐를 겉 만드는지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한 것 같은데 뭐를 겉 만든다 그랬어요? 뭐를 겉 만든다 그랬더라? 뭐를 겉 만든다 그랬더라 하면서 뭐 여기에 이 녀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사각형으로 박스 친 부분 읽어보세요.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그러고 나서 이제 대신 뭐뭐뭐뭐를 겉 만드는 대시다 이랬는데요. 그 말을 여기다 채워 넣어주세요. 뭐를 겉 만드는 대시다. 이름씨를 겉 만드는 대시다. 이름씨를 겉을 굳이 만드는 데 이름씨가 다 겉들인데 책상이라는 것 저것 굳이 대까지 동원해서 이름씨를 겉으로 만들어줍니까? 이름씨는 자체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 겉이 되는데요. 비동사? You are in a chocolate world가 뭔 뜻이야?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힌트 줬으면 이제 뭐뭐뭐뭐를 겉 만드는 대시라고 했는 거 이제 생각나야 되는데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다짜 떼버리고 오. 자기 앞에 다짜를 떼버린다고? 아, 얘게 상상하다에서 다짜를 떼버립니까? 오 그래 그러면 이게 얘란 얘기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뭐뭐뭐를 건받는다 그랬어요. 뭐 뭐를 건받는다고요? 문장.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대시라고요.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어? 자기 혼자 독립 만세. 할 수 있는 누가 다 따질 수 있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U가 있으니까 R가 왔네.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독립 만세. 자기 혼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독립되어 있는 문장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었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뭐? 오케이 상상해보라. Imagine 무슨 시예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어쩐다 그랬더라? 명령한다. 무슨 문이라 그랬죠 그래?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은 어떤 상황에서 쓴다? 명령 부탁 충고. 오 그렇죠. 좋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 자 드디어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그 뜻은 그 축제가 열렸다. 열렸다? 옛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옛날 얘기하는 느낌이고요. 그러려면은 뭐 was나 were를 쓰지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Only in the cool f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얘는 묻는 느낌으로 고쳐주고 묻는 느낌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어요? 순서대로 가봅시다.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가 들어가면 제일 잘 어울려요? 언제? 얘 보여요. 네. 얘 뭔데? 박재휘 씨.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축제는 언제 열리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the festival opens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묻고 답하기 When does the festival open?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네, 그래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
하나씩 도와주죠. 그렇죠. 하나씩 도와주죠. 됐습니까? The festival 안만기로 맞죠? He, she, it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다시 does가 사용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s.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오케이, 그래서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뭐 뜨거운 뜨거운 여름 태양에서 오케이 자 지금 어떤 질문을 여기다가 우리말로 이 말하고 이 말 사이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더 추가할 수 있어? 어떤 말을 추가할 수 있을까? 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그랬어. 그랬더니 누가 뭐라 하면서 물어봤어. 우리말로. 뭐라 하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뭐라 그러냐?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이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추가할 수 있을까? 오, 그렇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축제는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 Why? 오.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ld fall? 그렇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chocolate melts (웃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Chocolate,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Very good. Excellent. Because에 대한 얘기? Because는 접속사고 그래서 chocolate melts의 뜻은? 그렇죠. 그래서 because는 마찬가지 모든 접속사 다 똑같아. 아까 전에 접속사 뭐 배웠어? 뒤에 뭐가 온다? because 뒤에도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짜 떼고 줄게 것이고요. 얘는 다짜 떼고 줄게. 가다 보니까 접속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아이고 미치겠다. 에어컨 때문에. 어후. 자 그래서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Okay. 그래서 뜻은 너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그렇지 너는 살쪘을 것이다
오케이.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윈의 뜻이 뭔데? 할 것이다. 그러면 윈 윗패스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지을 것이고. 이거겠죠? 네. 오케이. New business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방금 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After your business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너가 방금 나 후에. 네, 그럼 애프터가 또 뭐예요? 접속사. 또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완벽한 문장. 그래서 뭘 따질 수 있다? 누가 돼요? 그런데 얘 때문에 바뀌게 되는데 애프터가 주는 뜻은? 뭐뭐한 후에.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계속해서 누가다를 두 번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답하기는 뭐 할 거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게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살찌게 될까요? 라고 묻고 싶었다면 왜? Will you be fat? 다 좋은데요. 좋은데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will I be fat? 그렇죠. 제가 언제 살찌게 될까요? When will I be fat? 됐습니까? 그래서 얘 이 부분을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봤으니까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뭐예요? 양념치 윌이죠.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질문. 팻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팻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배시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고쳐주면 되죠? 어떨 것이냐? 그렇죠. 제가 초콜릿 축구회를 방문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How? 그렇지. Will I be? 오. Excellent! 훌륭합니다. Okay. 내가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I be?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How will I be? Okay. 준비됐죠? 네.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Okay. Excellent! 훌륭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숨어있죠, 그쵸?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일단 여기 뭐부터 채워볼까요? 초콜릿. 그렇지.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자, 이 표현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선생님이 단어할 때 이거 어떤 식으로 쓰는지 살짝 알려드렸었는데요.
맞든 틀리든 make sure not to eat이 무슨 뜻 같은지 한번 마음껏 말해보세요. 적당히 먹어. Make sure 뭐 할 때 쓴다고 그랬더라? 당부할 때 쓴다고 그랬어. 당부할 때. 그래서 make sure not to eat은 됐습니까? 네. Okay. Make sure not to 뒤에 하다시 오면 하지 않도록 반드시 꼭 그래라. 꼭 먹지 말아야만 한다. Make sure not to eat.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Make sure not to eat. 그 다음에 too much. 너무 많은 무엇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재우고 뭘 쓸 거가, 뭘 쓸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초콜릿을. 너무 많은 초콜릿. 이게 다야? 그럼으로가 너무 많은 초콜릿을 대신 왔나요?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러면 무엇 내가 너무 많은 초콜릿을 먹지 않아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왜? 안녕하세요. 왜? 왜죠, 왜? 왜 너무 많은 초콜릿을 먹지 않도록 명심해야 되는 건데요? 그쵸, 그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초콜릿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엄마가 너한테 다짜고짜 야, 초콜릿 너무 많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재우가 나 많이 먹고 싶은데 왜 그러지? 왜 못 먹게 하는데? 그랬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나 지금 하는 건 국어고 논술이다 이게. 별다른 게 논술이 아니고. 얘를 지우고 대신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초콜릿 너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초콜릿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해. 네가 살찌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죠. 네가 살찔 것이기 때문에 make sure not to eat much. 그럼 얘도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재우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오늘 했던 것들 나중에 통문장 할 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훌륭합니다.